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11일자 기사에 이재명 당대표 연임 찬성 44% 반대 45% 팽팽 에이스 리서치라는 기사입니다. 민주 지지층 연임 찬성 83% 반대 12% 중도층은 47%가 반대. 민주당 관계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할 거 이듬해 3월 사퇴라는 기사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가 박빙으로 조사됐습니다. 11일 뉴시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9일 만에 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에게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묻는 결과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1%로 나타났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 찬성 여론이 높았던 반면에 무당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20%포인트나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정당 지지도 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3%, 연임에 반대하는 응답이 12%, 차이는 71포인트로 컸습니다. 반면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연임에 반대하는 응답은 47%,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거 민주당 자기네들끼리나 뭐 찬성하고 뭐 하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반대가 48%, 찬성은 41%,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반대가 50%, 찬성이 33%,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반대가 49%, 찬성은 45%. 대구 그쪽 뭐 대구 저 경남 부산들이 다 이재명을 싫어하는군요. 대전, 충청, 세종, 강원 반대가 43%, 찬성이 42%, 다 반대가 커요. 인천, 경기 찬성이 45%, 반대가 44%.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광주, 전라, 제주에서는 찬성과 반대 응답이 각각 56%, 35%에 달했습니다. 참, 연령별로는 20대 찬성 45%, 반대가 42%. 40대는 찬성이 50%, 반대가 38%. 50대는 찬성 53%, 반대가 42%. 찬성이 더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30대 반대가 48%, 찬성이 36%. 60대는 반대가 49%, 찬성이 43%. 70대는 반대가 50%, 찬성이 32% 등에서 연임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 내 관계자는 뉴스원에 이 대표도 연임에 대한 고심을 깊게 하는 중이다며 당대표를 연임하더라도 내후년 대선 출마를 위해 이듬해 3월 정도까지는 당대표로 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대표직을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편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는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 당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 당대표가 된 사람 다 대통령이 됐겠네요.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민주당 내에서 자기들 자리를 군립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것은 믿을 게 못되고 전국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대한 당대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차후 이재명을 대선 후보에 찍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은 차기 대선 후보에게 윤석열 전 후보와 차이만큼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안 돼요, 여기. 나와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 정도로 떨어지지 표 차이만큼 또다시 낙선할 것이 예측되죠. 이재명 지지 노선은 한계이죠, 이게. 전국에 더불어민주당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찍는 거지. 이재명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군산에서 한 말이 나는 아주 뼈를 때리네요. 거기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5.18 광주 시민을 향하여 광주 사람 잘 들어? 군사 구태타 정부가 광주 시민 5.18 시민을 해서 자기가 손가락 총을 땅 싸면서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반말 짓거리로 모독한 부분은 이재명이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막말이었던 거예요. 만약 5.18의 아픔을 함께 공유한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이낙연 입에서는 이재명 같은 낯선 태도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호남의 본거지를 둔 당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같은 경상도 출신의 대선 후보보다는 정동영이나 호남 출신이나 서울, 충청, 강원, 제주 출신의 당대표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죠. 경상도에서는 벌써 8분의 대통령이 나와 있고 전남에서 한 명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명이었죠. 이제는 좀 고루 나누어서 서울 출신도 있고 강원도, 제주도 출신, 또 충청도, 전라북도는 한 번도 대통령이 안 나왔죠. 정동영이 전라북도 출신이잖아요. 정동영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되면은 정동영이 훨씬 똑똑하죠. 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11일자 기사 이재명 당대표 연임 찬성 40% 반대 45% 팽팽. 그러니까 찬성 44%고 반대 45% 팽팽이라는 건 이 차이로 또 대선에 나와도 떨어져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